근데 혹시 왜 서울대에 가신 거예요? 왜 서울대를 간... 이제 붙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예쁜데? 스무 살에 내가 한강뷰 자가를 얻게 된 이유 하면서 인스타 릴스 하나 뚝딱이라서. 안녕하세요. 강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 박영은입니다. 아 오늘은 방보다도 사람을 소개해드리러 왔는데요. 아 오늘 이렇게 잘생기고 얼굴만 봐도 흐뭇한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노량진에서 자취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23학번 박시우라고 합니다. 뭐 이 동네를 한번 네. 좀 걸으면서 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독립생활로 네. 우리 엘레지던스에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일단 좋죠. 일단 아, 좋아서 네. 아 그럼 그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기숙사에서 이제 한 10월까지 쭉 살다가 오. 지금 이제 한 달 차? 아. 서울대학교 기숙사가 예. 저 이제 70년대 이제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그때 지어진 기숙사 건물들이 아직도 쓰이고 있거든요. 이제 구관도 이제 그걸 구관이라고 불리고 새로 지은 건물들에서 신관이라고 불리는데 제가 살았던 데가 그 70년대 건물이라서 상당히 시설이 안 좋긴 했었어요. 저희 독립생활에서 소개하는 곳들은 사실 다 1인 주거 공간이 많은데 네. 기숙사는 요즘 어떻게 돼 있나요? 기숙사 종류가 되게 여러 개인데 제가 살았던 데는 6인 3실. 6인 3실이요? 네, 6명에서 방 3개에 2인 1실로 이렇게 3개씩 나눠져 있는데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이 3개 있고 거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그걸 6명에서 이제 나눠서 쓰는 거죠. 아 화장실 하나를 6명이요? 네 그래서 가끔 보면 아침에 누가 씻고 있어서 아 오늘은 그냥 모자 쓰고 가야 되겠다 할 때도 많고. 근데 혹시 왜 서울대에 가신 거예요? 왜 서울대를 간... 이제 붙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죠. 그렇...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우 질문이 잘못됐네. 질문이 잘못됐어. 동네가 이 동네가 좀 이렇게 네네. 약간 좀 젊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맞아요. 다른 동네보다도 약간 기분이 좀 묘하실 것 같은데요. 아, 사실 저도 작년까지 비슷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보면 되게 응원을 해주고 싶긴 하고 사실 맨 처음에 짐을 옮길 때 과잠 같은 거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과잠. 막상 노량진 거리를 거느리는데 와 어떤 사람이 노량진 거리를 서울대 과잠을 입고 거느리고 있다. 다시 넣어두고 아~ 이거는 아 그렇게 진짜 이제 아우, 생각이 굉장히 깊으시네요. 이렇게 걸어서 쭉 내려가다 보면 네. 저기서 이제 5516이라는 버스가 있거든요. 서울대 안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총 제가 알기로 네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네. 어, 여기서 버스 타면 바로 가요? 네, 여기서 이제 버스 타면 앉아서 갈 수 있죠. 원래 이제 서울대 입구역이나 이제 환승할 때도 네. 앉아서 가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네. 여기서 이제 타면 이제 앉아서 40분 있으면 거의 강의실 앞쪽까지 가주니까 너무 좋다. 강의실 앞에까지 간다고요? 그렇죠. 강의실에서 아. 이제 걸어서 한 1, 2분인 역으로 가주니까 그 정도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잘겠습니다. 네, 아, 노량진 여기서 오면은 오늘 하루 운동 끝 5분 완도 가능하군요. 아 우리 시우님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요즘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방 구하러 나가봐야 하는데 부동산 만나서 6곳 정도 돌아본다고 치고 혼자 다니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보안이 하루 종일 걸리겠네. 일단 이번 주 약속은 포기해야겠다. 당신의 주말 포기하지 마세요. 독립생활로 룸투어 계약 결제까지 10분 만에 가능해. 이용할 때마다 쿠폰과 혜택을 받아 월세도 아껴보세요. 이렇게 여기서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들어가야 되고 안에 보이면 이제 택배 보관함부터 이렇게 짝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택배 시키면 여기에 오니까 그냥 받아가시면 되고 이렇게 오면 이제 건물 가운데 엘리베이터 타고 네? 제가 있는 방으로 갈게요. 아. 시우님은 몇 층에 계신가요? 저는 1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자. 오! 우리 시우님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게 제 방이고요. 네. 사실 아침에 나갈 때 비슷하게 정리를 해두고 어느 정도 나가서 그냥, 네.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깔끔하게 네. 살고 계시네요.
우와.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자취방 이제 한 달 차잖아요. 네. 이제 사진을 찍어서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자취하는 네. 친구들 있으면 그러면 와 너는 왜 호텔에서 사냐라는 말을 항상 하는데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문 옆에 이렇게 옷을 걸어두는 데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옷을 되게 많이 두고 있긴 하고요. 그 옷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네요. 사실 이게 여름옷도 같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환절기다 보니까 둘 다 지금 정리를 한번 쫙 해야 되긴 하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있는 걸 다 여기 쌓아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와도 되는 환경이라서 전 여기 이렇게 슬리퍼 평소에 신고 있고 서랍이 이제 스킨케어 할 여러 제품이라던가 혹시 독립하시기 전에 약간 네네.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저도 기숙사만 살다가 자취가 처음이라서 일단 인터넷에다가 자취방 체크리스트를 검색을 해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쫙쫙 나오는데 청결용품이 되게 뭐가 많거든요.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할 만한 게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사주기도 했고 왜냐면 이제 저도 깨끗한 환경을 계속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 이제 독립생활은 비대면으로 방을 보고 결제하고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네. 약간 소음은 어떤지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평소에. 이게 이제 방음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사실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평소에 그냥 너무 조용하고 이게 그래서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방음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항상 조용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살짝 지금 좀 쫄리긴 해요. 냄새 같은 건 어때요? 방 안에 또 화장실이 있고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네, 이게 냄새가 조금만 관리 안 하면 바로 남자 사는 냄새. 그 냄새가 땀 냄새랑 막 이런 거 섞여서 나기 때문에 이제 옷 같은 경우는 저기 뒤에 보시면 이제 패브리즈가 있어서 아, 이 패브리즈. 패브리즈로 이제 이렇게 짝짝 한 번씩 냄새 나면 뿌리고 고기 같은 거 먹거나 아니면 이제 화장실에는 탈취제랑 이제 향 같이 나도록 하는 거를 제가 따로 사둬서 이렇게 설치를 해뒀거든요. 이렇게 설치해둬서 그래서 습기 같은 거 제거할 수 있고 사실 겨울이라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향 나는 게 되게 상쾌한 향 나가지고 벌레는 어때요? 아직까지 벌레 나온 적은 없어서 물론 한 달 차라 그리고 애초에 제가 살던 데가 관악산 중턱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제가 이제 저랑 룸메이트랑 하루에 모기를 두 마리씩 잡아야 돼요. 예. 이게 그게 하루 이제 퀘스트 일일 퀘스트처럼 그걸 잡아야 편안한 숙면을 이끌 수 있어서 같이 쓰는 공간도 좀 사용하시나요? 아, 공용 공간 1층에 이제 싱크대처럼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약간 카페처럼 그런 공간이 있고 8층에 라운지 있어서 공부하기 좋은 공간도 있고 3층에는 이제 쓰레기 분리소가 하는 데 이렇게 있는데 이제 8층이 한강뷰가 보여요. 사실 제가 그 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서울 사는데 사람이 그런 것도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살아야 이게 서울 사람이죠. 네. 여기도 이제 스터디 룸이 있고 그렇죠? 스터디 룸이 있고 이제 여기 이렇게 라면이 쫙 있어요. 라면도 있고 시리얼도 있고 이거 뭔가요? 두유도 있구나. 와 예쁘다. 저 이거 와 이렇게 우와 너무 예쁜데? 방에서 혼자 공부하면 집중도 안 되고 약간 계속 휴대폰 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부하기 싫을 때 휴대폰을 보는 게 아니라 창밖을 보면 약간 딱 화면 딱 보이면서 이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생겨요. 이게 스무 살에 내가 한강뷰 자가를 얻게 된 이유 하면서 인스타 릴스 하나 뚝딱이라서 아, 오늘 네. 이렇게 저희한테 진짜 사는 방도 열어서 보여주시고 네. 네, 서울대생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네. 우리 시우님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좋은 소식들 같이 공유하면서 네. 네, 독립생활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